오늘 아침 말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바울이 정말 죽음이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아주 어려운 환경에 처하였습니다. 그를 죽이겠다고 동맹한 사람이 4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굳세게 결심을 하였는지 당을 지어서 맹세하기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사생결단으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결맹을 맺었습니다. 이 사실이 21절 말씀에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자,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은 이 대적들의 그 간교한 그 계획에 대항하여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런 보호하심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그런 일들에 엮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노출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의인과 함께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12, 13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의인을 향하여서 동맹을 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그를 해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또 그 계획의 악한 것은 14, 15절에 보는 것처럼 외향상으로는 아주 거룩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개교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공회와 함께 이 천부장에게 가서 이 사람에 대한 사실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이 사람을 좀 우리에게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꽤 괜찮은 모양을 취하면서 속으로는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무산시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음모를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 1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생질을 통해서 이 음모가 노출이 되게 하시고 그 바울의 생질을 통해서 이 업무가 로마 천부장에게 고발이 되어지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의 생질이 그들의 업무를 꾸미는 그 현장에 있게 되었는지 그러한 환경들을 사용하여서 업무를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그것이 의인에게 유익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런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들을 볼 때에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사에 현재적으로 활발하게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보고만 있고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현재적으로 활발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에 언제라도 도와주시는 하나님, ever present라고 표현을 하였던 그런 영어 성경 말씀들을 보면 항상 현존하는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관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현재적으로 활발하게 관여를 하시는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항상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느낄 때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면 원수에게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약간의 자유를 허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가 위협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이게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면 그 결과는 항상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과정은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 힘든 과정, 위협이 느껴지는 과정, 괴로운 과정,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결과는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23장 11절 말씀에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담대하라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고 이 담대하라는 말씀은 바울 사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목숨은 이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전혀 눈치를 챌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글라디우스 루시아라는 이런 천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몄는데 천부장 글라디우스 루시아는 이 바울을 구해내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70명의 그 창병, 기병, 마병을 동원하여서 바울을 태워서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기 위해서 이 견고한 그런 수비대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한 부류는 종교적인 이유로 바울을 죽이고자 음모를 하였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 바울을 소요가 일어나고 이런 것은 상부의 큰 그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동기를 가지고 또 다른 동기는 이제 상부에게 잘 보이려고 글라디우스 같은 경우는 총독에게 편지를 하면서 사실을 약간 좀 왜곡을 하였죠. 원래 자기가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가서 건진 게 아니라 건져놓고 보니까 로마 시민인데 그걸 약간 거꾸로 얘기하였습니다.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내가 가서 보호하고 뭐 건져냈다 이렇게 상부에게 잘 보이려는 그런 동기가 그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한 부류는 종교적인 이슈로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고 다른 부류는 정치적인 동기를 가지고 그를 건져내는 그래서 470명의 그 수비대를 만들어서 이 바울을 갖다가 안전하게 총독에게까지 호송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당사자들은 이게 뭘 하는 행위인지를 잘 알지 못하였지만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것은 나를 로마까지 안전하게 보내려는 하나님의 장치다. 여러분, 일어나는 환경을 보면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극단적인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로마 군대를 사용하여서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그런 군대 를 동원하여서 사도 바울을 건져내고 그리고 그를 안전하게 호송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과정은 있지만 결과는 주님의 손에 있다. 그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인하여 하리라 증언하여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그들의 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을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위협을 가하였던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기여를 하였고 그들 생각에는 잡아 없애 죽여야 되는데
그 죽임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보호하여서 로마까지 가게 하는, 그래서 제국의 중심부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그 길을 놓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글라디우스 루시아라는 그 천부장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기는 소요를 진정시키고 그리고 총독에게 이 사람을 안전하게 보내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는 일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어려움, 위협, 곤란한 일들, 그런 환경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여서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에이전트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초월적으로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아야 될 게 무엇일까? 위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군대를 보아야 될 것인가? 그 군대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도 참 깝깝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냥 이들의 그 요구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어떻게 보면 자기는 이제 죄수의 몸으로서 묶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보아야 될 것은 이 상황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 결사대를 볼 것이 아니고, 또 자기를 호송해 가는 그런 로마 군대 470명의 그런 로마 군대를 볼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보아야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에서도 이 일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환경을 놓고 우리가 어떤 시야로 보느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대단한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자꾸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느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두려움이 되고 또 깝깝하기 짝이 없는 그런 환경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시야로 그 환경과 사물을 보고 있을까, 그 시야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중간에 과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주님의 손에 있다. 모든 환경을 사용하여서 의인에게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로마 정권도 쓰실 수 있고 군대도 동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대로 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그 보호의 손길을 볼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